어찌 보면 도움을 받는 해가 되지 않나 싶어. 남에게 어떻게 귀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지. 귀인이 들어오면은 아직 어린데 얼마나 큰 귀인이 들어오겠냐 다들 이러거든. 근데 세상의 흐름 또한 나한테는 귀인이라고 마찬가지야.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2021년도 뱀띠 분들 운세를 한번 볼 거예요. 20살에서 21살이 되시는 분들부터. 신사생 뱀띠들은 18살 때부터 삼재가 깨우고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드는 삼재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 눕는 삼재에 힘들었어, 올해까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움을 받는 해가 되지 않나 싶어. 남에게 어떻게 귀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사라든지, 뭐라든지, 그러니까 귀인이 들어오면은 아직 어린데 얼마나 큰 귀인이 들어오겠냐, 다들 이러거든. 근데 세상의 흐름 또한 나한테는 귀인이라고 마찬가지야. 신사생 뱀띠들이 또 하나 해갖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막 나쁜 운을 20대에 미리 소진을 하는 것도 좋아. 땡기는 것도. 그래서 남자애들은 군대를 가는 것도 좋고, 여자애들은 내가 뭐 공무원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애들 이미 한번 아픔을 겪고 넘어가는 것도 좋다 이거야. 두 번째로 32에서 33이 되시는 분들. 내가 어떤 한 단계 올라가는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싶어. 21년도에 나한테 이득되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 레벨업을 하는 기간이다 생각을 하고 하반기에 뭔가를 준비해서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뱀띠 사자의 기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먼저 태어날 때 머리나 재주나 말이나 세 가지의 복을 갖고 타고나요. 그래서 말을 잘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그리고 내가 무언가에 뛰어난 응용작용을 잘하든지 그걸 가지고 타고나는데 그래서 뱀띠 생을 가진 자식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공부를 끈질기게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44에서 45이 되시는 분들이죠. 정사생 뱀띠. 네. 관제수 조심하고 사고수 조심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집을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6에서 을사. 57 되시는 분들. 이번 삼재에는 을사생들은 내가 걷어놓은 재물들을 좀 많이 쏟아버려야 되는 그런 삼재를 많이 겪었을 거예요.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근데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잘 주워 담아야 되는데 내가 씨는 뿌렸는데 곡식이 나달이 많이 연글제를 못한 거를 미리 거둬들여서 다시 버려야 되는 해가 많았다 그래. 많았고 이제 내년에는 다시 새 판을 짜야 되지 않나 싶어. 그래서 마지막에 운이다 생각을 하시고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을사생 뱀띠들 혈관계통계 그 건강, 혈관질환 건강 굉장히 평생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을사생 뱀띠들의 혈관 쪽 조심. 뇌질환이랑 뭐 심장질환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